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주문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손님이 이제 선물, 이제 다른 분에게 선물하는 건데, 대략 뭐 이거, 저거, 요거 다 합치면 대략 한 1,000만 원쯤 될 겁니다. 예. 요게 부품 이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요거는 7950X 3D, 예, 게임용, 예. CPU죠. 그리고 보드 가볼까요? 어러스 프로 X. 예. 딱 보면 알겠지만 박스가 하얀색이에요. 전체적으로 뭔가 하얗대. 요거는 이제 화이트 컨셉의 그러한 컴퓨터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화이트로 추정컨대, 물론 이제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일 확률이 높다. 예. 아마 여성분이 쓰실 거예요. 보드, 그래서 X670E, 어러스 프로 X. 그리고 바로 그래픽 카드 넘어가 볼까요? 네. RTX 4090 에어로 화이트 컨셉이죠. 네. 그리고 SSD P41, P31 아니에요. P41 2테라, 1테라. 그리고 파워 듀쿠 1300 정도는 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맥스 엘리트 듀쿠 1300 되겠습니다. 그리고 램은, 예, 뭐야, 너 왜, 너 얘기하지 마, 조용히 해. 아무튼, 요거 이제 클래브 램이에요. 원래는 손님이 팅그룹인가? 원래 뭐였지? 팅그룹 T 크리에이터 RGB 없는 걸로 했는데, 그때는 아마 이제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하시다가 제가 요거를 추천드렸어요. 예, 32기가짜리 두 개, 64기가 클래브, 요거 괜찮아요, 램이. 요거 에센코어인데, 이뻐요. 이게 쭉 뻗었어. 이게 쭉, 뻗어가지고, 하얀색인데 이쁘더라고요. 요거 하고, 그리고 쿨러는 리안리, 트리니티, SLINF360. 그래서, 요거 이제 팬도, 요거 이제 상단에, 그러니까 상단은 어차피 이제 수냉 쿨러가 들어갈 거고, 하단에, 그리고 옆면에, 그래서 리버스 팬으로 6개 준비했습니다. 6개 준비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요거는 이제 후면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케이스. 케이스는 C8. 아,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욕하는 거 아닙니다. C8. 안텍의 화이트. 화이트예요. 안텍 C8 케이스. 이게 가격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굉장히 저렴해요. 예, 저렴하고, 뭐, 퀄리티도 뭐, 안텍 제품이 퀄리티가 좀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케이스가.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적으로 뭐 리안리도 좋지만, 아, 리안리하고 거의 비슷해. 여기에 솔직히 여기 안텍이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 리안리 써도 몰라. 예, 그 정도로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어항, 흔히 말하는 뭐 어항 케이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구성을 딱 보면, 이제 하단에 제가 리버스 팬 달아 드릴 거고, 옆에도 리버스 팬, 상단에 뭐 수냉 쿨러 들어갈 거고, 후면에는, 네, 뭐가 들어간다? 네, 그냥 일반 SNINF 요게 들어가요. 요게 아마 대략 따지면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구성입니다. 요거 선물 받으시는 분은 되게 좋아하겠어요. 이게 만약에 내 선물이다 그러면, 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됐고, 요게 끝이 아니다. 네, 요게 끝이 아니에요. 요거냐? 요거 아니에요. 네, 요겁니다. 모니터는 엘리언웨어. 와, 델 32인치. 이거 모델명이 뭐지? 모델명이 모르겠네. 모델명?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모델명 뭐냐 이거? AW322SQFX F.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는 이제 이 선물 해주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거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예약 구매, 예약 예고를 한 거예요. 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손님이 예약 구매해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검은색인가 하얀색인가? 요것도 하얀색이면 이뻤을 텐데, 뭐 그런 것까지 논하기에는, 받으면 받는 대로 해야지 뭐. 근데 뭐 굉장히 좋은 모니터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잘 몰라요. 내가 예상컨대 150만 원 이상 하는 거 아닐까? 에일리언이요. 아, 이거 나도 엄청 좋아하는 건데. 요거, 그리고 요거만 있냐?
요거만 있는 거 아니죠, 절대. 예, 보시면, 이러한, 이제 부자재들. 아, 요거 먼저 볼까? 요거 이제 뭐야, 이거. 각파이프, 뭐, 누구 때리나? 때리고 뭐, 폭력, 뭐, 이런 거 가해지는 거 아니죠? 예, 각파이프 3cm, 뭐, 이런 거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모니터 암이에요. 49인치, 최대 49인치 모니터 암. 요거는 뭐지? 프리미엄 알루라인?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요렇게 네 상자가 왔는데, 추가적으로 네 상자가 왔는데, 요거는 이제 손님이 구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뭐냐 이거. 라이브 게이머 울트라 2.0 에버미디어. 아, 이거 에버미디어 좋은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그 캡처보드죠. 방송할 때 쓰는 캡처보드입니다. 뭐, 마이크 암. 그리고 뭐, 이런 봉투 들어있고, 기어 라운지. 그리고, 마이크 케이블. 뭐, 방송하시는 분인가 봐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전달을 뭐, 따로 받은 건 없어서. 마이크 케이블. 요거는 또 뭐지? 뭐야. 스트림 덱 페달. 오, 이거 뭐, 페달, 엘가토. 엘가토 제품인데, 방송 장비에요. 방송 장비. 전체적으로는 스트리머 덱, 뭐, 페달도 있고. 그리고, 뭐, 요런 거는 제가 막 뜯어보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스트리머 덱 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요런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 뭐 되게 많습니다. 예, 여기에 뭐, 5인패. 5인패가 뭐예요? 아, 5인패. 오디오 인풋, 뭐, 이런 건가 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데, 이건 뜯어볼 수가 없죠. 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야? 장비가 아닙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부자재들이 조금씩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살짝 봤는데 왜냐면 이제 물건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키보드 마우스, 장패드 뭐 이런 게 들어있나봐요. 장패드도 논슬립 장패드 뭐 이런 게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뭐 키보드, USB 허브. 야, USB 허브도 좋은 것 같아요. 와, USB가 보시면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되게 많아요. 17개인가? 아무튼 허브 있고. 그리고 뭐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로켓 불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자재. 완전히 풀세트예요. 방송 장비 풀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략 한 진짜 1,000만 원 넘을 수도 있겠다. 다 합치면 1,000만 원 넘겠는데요? 그래서 요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또 이제 배달까지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거의 1,000만 원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킥으로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적으로 저희의 제가 레이가 있으니까 레이로 해가지고 배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요거 조립을 한번 해보고, 네, 완성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 지금 뭐 XMP까지 다 적용이 됐고, 지금 바이오스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테스트까지 다 모두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대로, 예, 손님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는 손님에게 제가 모든 거를 다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화이트 컨셉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얀색으로, 예, 화이트로 요렇게만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다 화이트로 변경이 될 거예요. 예, 저것도 요것도 화이트로 이제 변경이, 조금 윈도우가 이제 부팅이 되면 바로 화이트로 변경이 될 겁니다. 저거 어로스, 저것도, 아, 저거는 내가 화이트로 저장을 안 해놨네요. 요거는 이제 요 GCC, 요거 GCC가 이제 그 요 RGB 퓨전 요거가 에러가 조금 있어요. 아, 이거 화이트로 내가 변경해 놨구나. 다 요것도 RGB 화이트로, 예, 화이트로 다 변경을 해 놨어요. 리안니 펜 전체적으로, 요건 이제 트리니티 리안니 펜 SL INF 360 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다 원래 이렇게 다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 밴드도 요거 고급죠. 요런 거 좋아요. 고급지고. 그리고 클레브램도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램이 보면은 되게 고급집니다. 요거 SN코어 제품 중에, 지금까지 나왔던 SN코어 제품 중에 제일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제 RGB 이 튜닝 램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화이트 컨셉 할 때는
요 클레브 램 요거 추천 드립니다. 6,000짜리예요. 예. 그리고 리안이 팬들도 조용하고요. 지금 요 귀에 갖다 대면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진짜 바람 소리만 들려. 와, 굉장히 조용하고요. 요거 옆면은 제가 이거 살짝 잡을게요. 옆면은 리버스 팬이에요. 예, 리버스 팬이고 요 하단에도 리버스 팬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리안이 팬이 원래는 뒤에 모양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리안이라고 이 마크가 있는데 요거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리버스 팬을 두는 겁니다. 후면에도 이렇게 이건 후면은 이제 리버스 팬은 아니죠. 그냥 일반 팬입니다. 이거 보시면 팬이 다르게 생겼죠. 요거는 이제 일반 팬이고 여기는 리버스 팬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죠? 당연히 리버스 팬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바닥에는 흡기, 옆에도 흡기, 여기는 이제 배기, 배기니까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나가니까 예, 흡기와 배기 시스템으로 해놨고요. 그래픽 카드는 4090 RTX 4090입니다. 이거 간혹 이런 손님들이 계세요. 왜 그래픽 카드 팬이 안 도냐? 이거 고장 난 거 아니냐? 사장님 이거 바꿔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분이 계셨어요. 예. 요거는 이제 불량이 아니고 예, 요거는 이제 온도가 한 60도 이상이 돼야지만이 예, 요게 이제 팬이 도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요게 이제 케이스가 안텍의 C8이라는 예, 여기 보시면 안텍이라고 써 있죠. 사실상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리안이 케이스랑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은 거의 반절이기 때문에 그냥 뭐 리안이 풍에 이런 화이트 깔끔한 어항 케이스 이런 거 원하시면 뭐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팬도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 자리가 남죠? 자리가 남아요. 120mm로 구성하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120mm지만 요거는 이제 상단은 어쩔 수 없이 그냥 120mm, 360, 360mm로 하고 옆면에 140, 뭐 하단에도 140. 여기 보면 C8 케이스가 이제 여기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요렇게 요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여기가 요거 요걸로 달려 있어요. 요거는 이제 140mm 팬용 여기 영어로 쓰여 있는데 to install pens of other size 예, 팬을 뭐 이렇게요 다른 사이즈로 할 거면 이거 140mm 짜리 이거 브라켓인데 120mm 짜리로 바꿔라 뭐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140mm 짜리 당연히 140mm 짜리니까 보시면 좁죠? 쟤는 조금 더 넓고 예, 얘는 120mm 짜리가 따로 여기 박스 같은데 보면 박스 어디 갔어? 아무튼 케이스 박스에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브라켓을 120mm 짜리로 바꿔 주시면 120mm 짜리 세 개를 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140 짜리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140 짜리는 그대로 이제 만약에 그냥, 장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면에도 120이나 140 예, 다 되고 뭐 그런 사이즈가 다 되니까 140으로 하시는 분들은 140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여기도 안텍이라고 써 있죠. 요게 이제 C8 케이스가 좋은 게 요러한 확장성이 좋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요렇게 그래픽 카드를 세우는 거가 조금 더 좋다 이쁘다 뭐 난 이렇게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요것도 PCI 4.0 이에요 그래서 바로 꽂고 사용하시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격도 저렴해요. 보통 이게 일단 브랜드 예를 들어서 리안니니까 리안니 뭐 이런 거 하면 10만원 넘을 건데 요건 아마 75,000원? 한 8만원? 요 정도 합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가격 자체는 비싼데 동일 모델 뭐 이런 건 PCI 4.0 이런 거 지지대 세우는 거 치고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 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뚜껑을 한번 닫아 볼까요? 뚜껑을 한번 닫아 볼게요. 예. 그래 가지고 요거는 이제 뚜껑을 닫았어요. 전체적으로 뚜껑을 닫았고 옆에 요거 이제 이 유리를 제거하는 거는 상당히 뭐 간단합니다. 옆에 보면 여기 홈이 있죠? 홈에다 손을 넣고 몸 쪽으로 이렇게 내 몸 쪽으로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열리기 때문에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다가
뽁뽁이하고 이런 걸 좀 넣어서, 뽁뽁이나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고정을 할 예정이라서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요거, 요런 거 뭐, 리안니, 꼭 리안니 케이스가 아니라 요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렇게 구성을 원하시고, 만약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뭐 저한테 견적을 내가지고 뭐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아마 이거 영상 올릴 때 뭐 부품명이나 이런 걸 다 적어 놓을 거기 때문에 요대 그대로 구매하시면 이렇게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요것도 제가 안전하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빠이. 안에 안 보이도록. 아이, 안에 뽁뽁이하고 이런 것도, 예, 뽁뽁이하고 이런 것도 다 해드리고 완전 프리미엄급으로 진짜 포장도, 예,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 명함도 같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포장도 진짜 프리미엄급으로. 아, 물론 제가 직접 가서 배달해 드릴 거예요. 예, 제가 직접 가가지고, 예, 배달해 드릴 거고. 하지만 또 이동 중에 어떤 현상이 또 발생할 수도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예, 프리미엄 포장으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